오늘은 세 가지 몸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공부. 두 번째는 골반과 다리를 풀어주는 공부. 세 번째는 어깨와 옆구리와 허리 그리고 다리까지 연결된 그 동선을 다 풀어주는 공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크게 대단한 거, 눈에 보이는 것을 한다기보다는 작지만 큰 효과를 얻는 방식을 취할 것이고요. 작은 움직임에서 얼마나 큰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따라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의 몸을 느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렇게 앉으세요. 그래서 중심축 얘기 말씀드렸죠? 두 주 전에 말씀드린 중심축 딱 느끼시고요. 코, 명치, 배꼽이 일직선인지 느끼시고요. 그 다음 몸이 부드러운지 느끼시고요. 이제 목을 푸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코끝에 의식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끝을 집중하셔서 코끝이 인도하는 대로 고개가 따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코끝이 인도하는 만큼 살살 부드럽게 조금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만큼만 가세요. 어깨 힘이 빠졌나 느끼시고요. 천천히 돌아오십니다. 코끝에 의식을 집중하시고요. 어깨 내리시고요. 네, 코끝에 의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리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많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고 하세요. 내 몸의 상태, 목의 상태를 느껴보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오른쪽 가시고 천천히 돌아오세요. 코끝이 인도하는 대로 머리가 따라옵니다. 코끝의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정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네, 팁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고 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느리게 천천히 갔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많이 되네요.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이 간 거 느껴지시나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천천히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느리게 아주 느리게 정면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꼭 하실 때 많이 가서 힘이 윽윽 있을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이완을 유지한 상태에서 갈 만큼만 가시면 돼요. 네, 돌아오셨나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른쪽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김 선생님 어떠신가요? 귀와 어깨의 간격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훨씬 길어진 느낌. 네, 지금 김미래 선생님이 귀하고 어깨의 간격이 지금 오른쪽 한쪽이 훨씬 더 길어진 느낌을 가졌다고 하네요. 네, 저는 이상하게 이쪽은 부드러워졌는데 저는 지금 하고 나서 이쪽이 굉장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마다 이 감각은 다르고요. 그리고 움직이고 나서 느낌도 다르고 똑같은 걸 해도 오늘과 내일이 또 다릅니다. 왜? 내 몸은 늘 변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각을 열어놓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왼쪽은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쪽을 하면서 뇌에 이미 학습된 공부가 있기 때문에 축적된 게 있기 때문에 왼쪽은 세 번까지 안 해도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은 느리고 부드럽게 한 번만 다녀오겠습니다. 코끝의 의식을 집중하시고 왼쪽으로 가세요. 부드럽게. 네, 또 천천히 돌아오세요.
상태.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목이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몸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법도 없고요. 아주 느리게 오른쪽 왼쪽을 아주 이쪽 저쪽 그쪽을 다양하게 움직여 보면서 내 목에 굳은 상태 그리고 긴장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스스로 풀어주는 방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엑서사이즈, 골반과 다리 풀어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직전에 팔 상태, 자세 먼저 보겠습니다. 팔을 지금 이완한 상태에서 한번 쓸어서 올리는 기분으로 스스로 올려보겠습니다. 팔꿈치와 손등이 산에 땅에 닿은 상태에서 올립니다.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편 상태에서 얼만큼 되나. 네, 억지로 많이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늘 말씀드립니다. 네, 요만큼 됐습니다. 이제 오른팔도 엘보, 팔꿈치하고 손등이 땅에 닿은 상태로 가는 만큼 가보십니다. 그리고 이게 굳으신 분들은 여기서 못 올라갑니다. 네, 스스로 자신의 팔 상태, 팔이 얼만큼 긴장됐는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갈 만큼 간 다음에요. 그 상태에서 살짝 접겠습니다. 엘보를 접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움직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접겠습니다. 허벅다리를 왼다리 위로 겹치세요. 왼다리, 일부러 왼다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겹친 거 잘 보이시죠? 네, 그럼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오른쪽으로 갖고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얼만큼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많이 가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얼만큼 되는지 느끼시고 간 만큼 간 다음에 본인의 몸이 어디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경청을 합니다. 내 몸에 대해서 이 동작을 해서 내가 경청하고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느끼시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갔을 때 역순으로 오죠. 네, 왼쪽 엉덩이, 허리, 갈비뼈 왔습니다. 또 숨 들이마시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후 내쉬면서 갔을 때 네, 지금 왼쪽 골반 들리고 왼쪽 허리 그리고 뒤 등 쪽이 들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을 때 내 몸 어디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디가 어떤 감각을 갖고 깨어나는지요. 알아차리시고 천천히 역순으로 돌아옵니다. 네, 왔으면 꼭 우리는 쉽니다. 왜 쉬느냐? 쉬는 것은 지금 한 것을 몸에 차곡차곡 저축하는 그 기회입니다. 저축하고 느끼시고 알아차리시고. 그래서 저희는 막 가지 않습니다. 느리게 갖고 느리게 가면서 자주 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끌어올리세요. 네, 팔을 하나. 네, 그래서 쭉 가슴에 끌어올리면은 본인의 엉덩이 어느 부분이 얼만큼 이완이 되고 또는 늘어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몸의 상태를 읽어내는 거. 네. 그리고 아플 때까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프기 직전까지 즐길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시고 내푸세요. 그리고 또 이제 릴렉스하고 저희가 이제 네, 지금 오른쪽 했죠? 근데 왼쪽은 한쪽과 안 한쪽을 또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한쪽과 안 한쪽이 어떤지 느껴보시고 두 번째 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리를 다시 이번엔 오른발 위로 발목만 겹쳐보세요. 아까는 허벅지를 겹쳤는데 지금은 발목만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팔 조금 올리세요. 쉴 때는 내리시고 다시. 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하면은 보세요. 엉덩이 먼저 들리죠? 허리 들리죠?
어디까지? 이 갈비뼈 뒤까지 들리게 되죠. 네. 천천히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역순으로 갈비뼈 먼저 오고 허리, 엉덩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도 한번 가봅니다. 반대는 얼만큼 가나. 그래서 저희가 이 몸 공부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해봐야지 본인의 몸에서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쉬운 거니까 따라해 보시고요. 그럼 지금 또 끌어 당기시고 가슴으로. 그럼 아까 허벅지를 다 겹쳤을 때하고 완전히 또 다른 부분이 지금 뭔가 막 말을 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이 사람마다 또 약간씩 달라요. 푸세요. 수고하셨어요. 푸시고 또 쉽니다. 두 번째 자세는 태아 자세. 네, 이건 태아 자세라고 합니다. 아까 천태니 자세하고 다르게 이거는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숨기는 자세입니다. 등이 내 오장육부, 내 마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모든 포유류들이 아플 때 이 자세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도 아주 피곤하고 힘들 때 이 자세를 적절히 해주면 몸과 마음에 큰 휴식과 치유를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팔하고 이 옆구리 라인을 다 깨워내는, 감각을 깨워내는 그런 몸 공부를 하겠습니다. 팔을 살짝 펴주세요. 두 팔을 부드럽게 늘 긴장되기 직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긴장되고 딱딱한 순간은 아닙니다. 천천히 오른손으로 쓸어서 손을 쓸고 가슴을 쓸어서 뒤로 후. 네. 하면은 보시다시피 팔, 옆구리, 허리, 엉덩이 여기까지 쭉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땅에 대면은 여기가 조금 들리겠죠. 그리고 무릎을 붙여버리면 여기가 약간 뜨고 릴렉스. 네. 네, 그 상태에서 팔을 약간만 올려보세요. 선생님. 네. 피고 핀 상태 유지하고. 네. 천천히 돌려서 제자리 돌아오세요. 원을 그려서 팔을. 팔을 좀 가능한 필 수 있는 만큼 펴서. 네.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럼 지금 이쪽이 늘어난 거죠. 한 번만 더 혼자 해보세요. 혼자 하신다. 쓸어서 위에 손으로 밑에 손을 쓸어서 뒤로 쭉 후. 그래서 내 몸에 어디가 얼만큼 늘어나고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똑같은 이 동작을 해도 사람 감각이 오는 대목이 다릅니다. 그건 이제 굳은 만큼 본인이 문제가 있었던 데서 더 반응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살짝 올려보세요. 스스로. 예, 후. 네. 그래서 또 해보고 어깨를, 오른 어깨를 다 보고 땅에. 그렇죠. 그럼 여기는 들리게 되죠. 그리고 무릎을 붙이면 뜨고.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때 내 몸이 어디가 가장 크게 말을 하는지요. 그 대목이 주로 이제 굳어있던 대목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던 대목이 가장 많이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세요. 쓸어서. 예. 손끝으로 바닥을 쓸어서 제자리에 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두 번 했습니다. 한쪽 두 번 했으면 이제 또 센터 중앙에서 천태니 자세에서 쉽니다. 쉬면서 지금 한 쪽과 하지 않은 쪽을 감각으로 비교해 봅니다. 한쪽과 안 한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그럼 반대쪽은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반대에서 보시면 더 정확한 동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갑니다. 쓸어서. 그래서 등이 하나하나 닿고 후. 또 왼쪽 어깨를 닿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가 뜨게 되죠. 그리고 여기를 붙이면 왼쪽 어깨는 뜨게 되고, 또 왼쪽 어깨를 닿으면은 후. 이렇게 아무래도 되죠. 그리고 팔을 또 살짝 높여보세요. 편채로. 예, 후. 그렇죠. 그리고 릴렉스 하면은 이제 보조 선생님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일자 체험의 핵심은 스스로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걸 저희는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여러분이 감각을 깨우시고 여러분이 알아차리시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세요. 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저희 몸공부 소매틱 러닝은 늘 열을 할 수 있으면 무리해서 열 하나, 열 둘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열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엔조이하고 즐기고 아주 재밌게 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8만 하고 즐기게 합니다. 그럼 너무 좋아서 몸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1을 하게 되고 12을 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또 80%만 하라고 합니다. 억지로 무리해서 시키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즉 저희는 혹사하지 않습니다. 몸의 민주주의를 찾아서 즐기는 것만큼 공부하게 인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결과가 훨씬 더 풍부하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희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우주고 그 자체로 위대하고 그 자체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체입니다. 혹사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하나 몸을 알아가시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나오셔서 이 땅에 몸이 온 의미를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귀한 시간 진심으로 고맙고요. 이 공부를 지속해서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